나 먹방 좌선생! 그동안 웬만한 음식은 다 먹어봤다고 자부해 왔었다. 하지만 맞아요.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저 전보라면 비주얼이 너무 세상은 넓고 강렬했어요. 먹을 것은 더 많은 법. 아직 내가 모르는 그 음식들을 찾아서 지금부터 떠나보는 거야. 어? 저 여기 알아요. 첫 번째로 찾아간 이곳 메밀국수? 이곳에서 마주한 건 보기만 해도 상큼한 청귤 메밀국수였습니다. 근데 왜? 과일이. 여기 또 어디야? 어? 뭐야? 여기 꽃이 폈네? 음식 같긴 한데 너무 예뻐요. 진짜 곰이랑 잘 어울려. 소바! 소바! 나의 소바! 와, 여러분 색감 보세요. 너무 궁금한 이 집. 궁금하시죠, 여러분? 일단은 사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군침이 꿀떡부터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까지 먹던 그런 소바의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 다르죠. 이게 보면 지금 위에 귤이 올라가 있는데 뭐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청귤하고 한라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귤과? 지금이 한라봉 철이어서 청귤과 네. 한라봉? 네. 한라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청귤이 한 3개 정도 까져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한 그릇에 청귤이 3개 정도나? 네. 그럼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맛, 향만 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드셔보시면 메밀과 청귤의 조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청귤 소바군요. 청귤 메밀국수 먹는 방법 어려울 것 없습니다. 모두 다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흐트러뜨리기가 아까워요. 어차피 다 드실 거잖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 그렇죠. 어찌나 맛있는지 사장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와, 저는 지금 청귤하고 한라봉이랑 같이 먹어서 그 맛일까 생각했는데 정말 사장님 말대로 이 국물에서 그 시원한 그 자연의 맛이 싹 느껴집니다. 와, 갈증이 싹 풀려. 생 과즙을 섞었기 때문에 얼마나 상큼하고 얼마나 이게 딱 뭔가 양심에 찔리는 그 국물 맛이 딱 중화되면서 너무 기분 좋아지네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맛은 상상이 되는데 네. 실제 맛이 어떨까 하는 그 궁금증이 되게 커지네요. 말하다 보니까 이게 한 그릇 뚝딱 하게 이게 지금 오, 저 사장님. 설거지한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먹방 좌선생 청귤 메밀국수 클리어. 두 번째 이색 맛을 찾아온 이곳은 대체 어딜까요? 야, 공기는 좋다. 이제 운동하러 가신 거예요? 소화시키러? 이곳에 오면 청귤과 관련된 굉장히 특이한 음식, 제주에 특이한 청귤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는 산책로인데 여기 한번 가서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곳에 오면 청귤과 관련된 굉장히 특이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네.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궁금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분명 청귤 음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에 들어가자마자 차부터 주시더라고요. 얼굴에 광택이 그러니까요. 예, 물광이 아주 제대로 올랐네요. 이곳은 이색 음식뿐만 아니라 이색 체험까지 해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좀 성격이 급한데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다도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다면 다음 순서는 디저트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개운하게 깔끔하게 다도를 즐기고 다도뿐만 아니라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또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체험이 있을까요? 네, 여기는 제주 특색에 맞춰서 청귤로 만든 청귤청으로 만든 양념과 그다음에 당근, 제주 구자 당근이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구자 당근으로 만드는 양갱을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양갱. 네. 요즘 진짜 양갱이 양갱이요? 핫한데. 핫하죠. 전국적으로 핫해진 그 양갱을 네.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먹는다고요? 네. 게다가 제주의 맛을 듬뿍 담아낸 청귤 양갱과 당근 양갱이랍니다. 지금은 청귤 시즌이 아니라 청귤청을 이용해서 양갱을 만들어주고요. 한창 제철인 당근은 싱싱한 원재료를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특유의 향
향을 지닌 당근과 달콤한 맛을 내는 양갱이 어떻게 어울릴지 만들면서도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양갱이란 음식은 정말 정성이 듬뿍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겠어요. 예, 예비 신랑 신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아, 요리를 배워보고 싶은데. 네. 연인들도 많이 옵니다. 이색 음식도 먹고 이색 경험도 하고 일석이조인 거죠. 불을 살짝 꺼줘야 되네요. 투명해진 한천물에 앙금을 넣어 섞은 후 설탕과 함께 준비한 재료를 넣어주면 완성인데요. 오늘은 직접 만들어보니까 더 맛있겠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 아시죠? 잘하시네요. 한 방울 한 방울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으로 만들어낸 양갱이랍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해. 아, 뮤직비디오인가요? 오늘따라 좀 민망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오, 예쁘네요. 영상이. 배고파 보이는데요? 약간 나무늘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나무늘보. 기억하겠습니다. 나무늘보. 달리 달고 달리 단 흑돼지. 찹쌀 순대. 라임이 되게 좋은데요? 돼지국밥 맛있어. 샥! 오! 와! 저희가 만든 양갱이 우리가 끓이고 섞고 다시 끓이고 녹이고 했던 그 작품 맞나요? 네, 그 작품 맞습니다. 한국화를 이렇게 촥! 이 매화를 촥! 끓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양갱하고 이 차하고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따뜻한 네. 차랑 특히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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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이 싹! 와! 양갱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양갱은 그 앙금의 그 달달한, 굉장히 단, 고소한 그런 느낌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레몬 하나를 쫙 씹은 것 같이 침이 쫙 쏟아지고 있어요. 당근 맛이 날까요? 포슬포슬포슬포슬한 게, 맛있는 달달한 고구마 먹는 느낌도 나고 이 청귤은 새콤하고 이 침이 싹 도니까 우리 젊은 커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이런 당근을 이용한 이 양갱은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리고 우리 애기들 이 당근을 먹여야 되는 우리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몸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이곳에선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벌써부터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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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고소하고 상큼하고 뭔가 파인애플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이번에 만나게 될 이 음식 이거 귀한 아니에요? 지옥의 맞아요. 냄새와 천국의 맛을 동시에 지닌 이것입니다. 제주의 이색 음식. 제주에서 귀한 아주 특별하고 희색적인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이 고슴도치가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리포터님. 네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찐빵을, 만두를, 오늘 만두 좋아요. 오늘 두리안입니다. 두리안? 그 두렵다는 두리안. 오늘 다 두리안입니다. 이런 두리안.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두리안이지만 독특한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도전하기 쉽지 않은 과일이기도 합니다. 향은 어때요? 향은 과일이라기보다는 뭔가 채소 같아요. 그 양파가 굉장히 좀 오래된 듯한 그 양파 향기나 아니면 무? 무향? 양파 냄새가 좀 나네. 그래도 제가 먹방 좌선생 아니겠습니까? 한입 크게 먹어보았는데요. 맛과 향이 따로 노는 두리안에 어떤 리액션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간이 그 눈동자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굉장히 솔직하게 단맛도 있고 뭔가 땅콩 버터 향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식감은 아보카도보다는 약간 식감이 더 있긴 한데 이게 뒤로 갈수록 단맛이 계속 올라오네. 나쁘지 않아요. 두리안 생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저트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식 나왔습니다. 오, 야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렇죠. 아이스크림부터 크레이프, 커피, 치즈구이까지 이 다양한 디저트들이 모두 다 두리안으로 만든 두리안 디저트랍니다.
아이스크림과 커피는 부드럽고 달달한 맛이 강했는데요. 두리안 초보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었습니다. 이 두 음식은 두리안 중급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살짝 두리안 향이 나더라고요. 처음 저처럼 처음 경험해본 분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음 경험해본 분들도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거의 한 반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처음 겪어보는데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이게 냄새가 엄청 지독하다고 막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알고 왔는데 실제 그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가거든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장님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롭게 탄생하는 이색 음식들 덕분에 제주의 먹거리는 더 풍성해져가고 있는데요. 좌선생의 먹방 기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